죄송합니다. 실례. 강 대표님, 아직 도착하지 않는 손님들께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시간 맞춰 모시러 가겠습니다. 전에 초대를 거절하셨던 분들도 모두 연회장에 도착해 VIP룸으로 모셨습니다. 지금 뵈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우주, 지금 중요한 손님과 얘기 중이지 않나? 아, 죄송합니다. 다른 손님들은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럼 말씀 마저 나누십시오. 강 대표님, 괜찮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계시다면 먼저 가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윤 선생님. 전부 경쟁자들이라 이곳에 초대하는 것만 해도 꽤 힘들었답니다. 말에 뼈가 있는 저들과는 대화하기도 힘들죠. 그것보단 윤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더 즐겁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말솜씨는 제 직업적인 능력 중 하나일 뿐인데 강 대표님이 좋아하신다니 영광이군요. 여기 있었구나. 좀 이따가 아빠가 VIP 손님들 응대하러 가면 몰래 춤추러 나가자. 연희야, 조용히 해. 강 대표님 바로 옆에 계셔. 아빠가 왜 여기 있어? 홀 중앙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 윤 선생님이란 분이 이쪽으로 데려오셨나 봐. 뭐야, 굳이 이런 구석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마.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들으면 뭐 어때서. 다 사실인데. 이런 곳에서 무슨 진지한 얘기를 한다고. 연희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아. 여긴 모두가 체면을 차리는 자리고 말 한마디조차 조심해야 해. 너랑 내가 같이 서 있는 게 옳지 않은 건 둘째치고 네가 한 말들 누가 듣기라도 하면
강 대표님 체면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만 하면 아빠 망신이다, 회사 망신이다. 남들은 그렇다 쳐도 이젠 너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진짜 변했어. 회사에 들어오고 아빠 비서가 된 후부터 너도 주변 사람들이랑 똑같아. 입 조심해라, 행동거지 조심해라. 당신도 내가 말 잘 듣는 인형이 되길 원하는 거지? 내가 자유로울 수 있던 유일한 안식처는 이제 없어! 연희야! 잠시 눈 좀 뗐다고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역시 이런 곳에 혼자 두면 안 되겠어요. 네, 아까 당신을 봤을 땐 저도 놀랐지만 지금은... 다친 데는 없죠? 미안해요. 신우주, 무슨 일이지? 죄송합니다, 강 대표님. 지금 바로 아가씨를 찾아오겠습니다. 제 딸이 두 분께 많은 신뢰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괜찮습니다만 제 친구가 조금 놀란 것 같네요.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윤 선생님께 얘기 많이 들었어요. 파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가 화제였지 않습니까? 승소 사건들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요. 오늘 직접 뵈니 알겠군요. 테미스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변호사 사무소와의 협력 업무는 제 비서 우주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축하해요. 오늘 밤의 임무는 아주 잘 해결됐나 보네요. 아닌가요?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면 이런 곳에 오진 않을 테니까요. 이 회사에 EAP 상담사 교육을 맡은 적이 있어요. 협력 파트너로서 파티에 온 셈이죠. 파티 주인공을 이곳으로 데려오려면 신경 좀 써야죠. 안 그래요? 맞아요. 여기 온 사람들은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죠. 파티의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부탁이 있다는 것. 마침 제가 남들보다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저 당신이 조금 편해지도록 해드렸을 뿐이에요. 겉으론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여긴 소리 없는 전쟁터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배신하죠. 다들 가면 뒤에서 연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곳은 당신과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의 임무는 끝난 듯하니 오늘 밤은 제 곁에만 있어줄래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돕고 싶어서 도운 것뿐이니까. 아직 파티에 이벤트가 많이 남아있는데 참석하고 싶으면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강 대표님 취미라고 들었어요. 그분은 유학이 끝나자마자 바로 창업하셨으니까 아마 외국에 있을 때 생긴 취미가 아닐까요? 사교 춤이라면 물론이죠. 보고 싶어요? 그럼 제게 당신의 파트너가 될 행운을 주시겠어요? 걱정 말아요. 제가 알려줄게요. 어떤 사교 춤이라도 괜찮아요. 기꺼이요. 저와 춤 한 곡 주시겠나요? 저기, 저와 한 곡 쳐주시겠어요? 받아주실 거죠? 무도회의 예절상 남성분은 여성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죠. 죄송합니다. 잠시 지나갈게요. 잠시만요. 무례를 양해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윤 선생님. 이쪽 일은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내가 춤을 청한 이상 네가 아무리 막아도 저분은 날 거절할 수 없어.
무도회의 예절도 모르면 처음부터 참석하지 말던가! 오늘 밤은 당신만의 파트너가 되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게 당신 부탁이라면 그렇게 하죠. 좋아요, 받아들이죠. 주기 싫으면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싫은 거 아니거든요? 마음은 다른 사람한테 있으면서 왜 제게 춤을 신청하신 거죠? 그걸 어떻게... 전 정신과 의사니까요. 아까 일은 전부 제 탓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를 원망하진 말아주세요. 회사랑 협력도 계속해주시고요.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 아버지와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이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한 거죠? 제가 다른 사람이랑 춤추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싶어서요. 만약 그래도 여전히 공적인 태도라면 그도 다른 사람이랑 똑같다는 뜻이니까. 절 회사의 거칠애를 위한 그림이나 인형 정도로 생각하는, 결국 물건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당신의 불만을 이해는 하지만 고작 화풀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무의미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건의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하죠.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제가 도와줄 수도 있고요. 절 도와주신다고요? 어떻게? 대학 졸업 후 바로 이 회사에 취직했어요. 제 능력으로 강 대표님을 설득하고 싶었거든요. 연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자유롭지도 행복하지도 않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대표님 같은 사람이 되면 분명 연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표님은 항상 제 부족한 점을 발견하셨죠. 저와 연희의 관계를 알아채신 뒤 제가 떨어져 나가도록 일부러 그러시는 걸까요? 전 아직도 연희를 처음 봤던 순간을 기억해요. 그때 연희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동화 신데렐라를 친구들에게 읽어주고 있었죠. 하지만 친구들은 옛날 동화라며 연희를 놀렸고 그때 제가 나서서 분위기를 풀었어요. 연희는 그때부터 절 따라다닌 거예요. 나중에 연희가 가장 갖고 싶은 게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라고 저한테 몰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꼭 선물해주겠다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연희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미 제게 실망하셨을지도 모르죠. 제가 떠나면 모두가 편해지지 않을까요? 사실 내일 당장 그만두려고 했어요. 다른 곳에서 인정받고 다시 돌아온다면 정면 돌파요? 직접 물어보는 게 당신이 말하는 방법인가요? 신데렐라를 좋아하니 잘 아시겠지만 동화 속 신데렐라는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히지 않았어요. 왕자가 신분을 내려놓고 무도회에서 함께 춤을 췄던 여자에 대해 더 알아갔더라면 고작 유리구두 한 장만 가지고 그녀를 찾아야 할 수고는 덜었겠죠. 제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는 오직 당신을 위해 같은 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에도 당신 아버지 회사에 들어와 온갖 어려움을 견디고 있어요. 그는 당신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는데 당신은 그를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소개하는 것조차 못하잖아요. 설마 그가 당신 옆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주는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주보다 더 노력하고 더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 간단하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이제 당신이 제일 잘 아시겠죠? 생각이 끝났으면 이제 움직이세요.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연희야,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 여보세요? 네? 왜 그래, 우주야? 무슨 일이야? 우주야, 대체 무슨 일인데? 말 좀 해봐! 연희야, 이번엔 정말 강 대표님이 날 내쫓을지도 몰라. 왜 그래? 내가 초대한 리드 댄서가 교통사고 때문에 못 오게 됐대. 강 대표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건데 진행 못할 것 같아. 강 대표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건데 진행 못할 것 같아. 아빠가 직접 고르신 거잖아. 엄마가 살아계실 때 가장 좋아했던 춤이라 나랑 같이 추기로 약속했었는데 갑자기 취소하면 분명 엄청 화내실 텐데. 교통사고는 내가 가서 처리할게. 이제 다른 대안을 생각할 시간은 없어. 대체 왜 이런 일이... 네. 무도회의 피날레를 장식할 비엔나 왈츠는 난이도가 높아서 리드 댄서가 필요하거든요. 리드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손님들도 춤을 추지 않아서 분위기가 썰렁해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부모님은 비엔나 왈츠를 함께 추다가 서로에게 반했어요. 그래서인지 아빠에겐 더 특별하죠. 사실 저나 아빠나 잘 못 쳐요. 이번엔 그냥 아빠 소원을 들어드리려던 건데.
비엔나 왈츠는 사교춤 중에서도 좀 많이 어려운 편이죠. 게다가 전 다른 사람의 일에 끼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요. 왜 그래요? 제가 도와주길 바라요? 가족과 회사의 명예가 걸린 일이니 더더욱 저들이 직접 해결해야죠. 우린 이미 충분히 도와줬잖아요. 안 그래요? 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셔도 꼭 보답하겠습니다. 저도요. 무례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도와주신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같이 리드댄서 하겠다는 말요. 그건 걱정 말아요. 제가 가르쳐주면 되니까. 두 분 사이가 참 좋네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무도회 시작까지 1시간 정도 남았으니 그 전까지 제가 제대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저도 시간을 끌면서 아빠가 눈치채지 못하게 할게요. 그럼 나머진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자, 우리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비엔나 왈츠는 동작도 스킬도 적어요. 그냥 속도가 조금 빠를 뿐이죠. 대다수의 사교춤과 마찬가지로 한 소절이 세 박자, 세 스텝으로 나뉘어요. 맞아요. 이거랑 두 사람의 턴만 잘 맞추면 기본적인 스텝은 끝이에요. 이번엔 시간도 없고 당신은 초보자니까 스텝을 최대한 쉽게 바꿀게요.
한 시간이면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거야. 긴장하지 말고 저만 잘 따라오면 돼요. 왜 그래요? 혹시 기억나지 않는 파트라도 있어요? 이젠 반주에 맞춰서 조금 더 빠르게 가볼게요. 너무 빠르면 얘기해요. 알았죠? 조심. 괜찮아요? 제가 너무 빨랐나요?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래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시작하죠. 외국에서 생활할 때 이런 파티에 종종 참석했었어요. 사교춤은 필수 코스였고요. 제 가정교사는 여러 가지 춤을 가르치셨고 꽤 엄격하셨어요. 그러니 사교춤에 대해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런 장소에서 춤추는 걸 즐기진 않아요. 무도회는 춤을 즐겨야 하는 곳인데 돈과 명예가 주체인 이런 파티는 가증스러운 악취로 가득하죠. 어쩌면 함께 춤을 추고 있는 이가 속으론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을 수도 있죠. 이런 무도에 상상이 되나요?
어릴 땐 초대를 거절한 적도 있었지만 결과가 어땠을지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래도 지금은 선택은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지만 대다수는 일루를 지켜야만 하죠. 전 이미 참석하냐 안 하냐 선택할 수도 있고 더 이상 파티에 대한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세상을 벗어난 카나리아가 얼마나 더 멀리 날 수 있을지 궁금해서죠. 제가 살던 나라에서 저들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은 항상 슬픈 결말을 맞이했어요. 권력, 사랑, 자유. 어른이 되기 전 이런 것들은 그저 닿을 수 없는 욕망 같은 거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사회의 룰과 맞서 싸우려 한다니 전 저들의 결말을 기대조차 하지 않아요.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제가 도와주기만 하면 파트너가 되어주겠다고.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룰을 바꾸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장난이에요. 계속하죠. 이 속도면 금방 다 배울 수 있겠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곧 무도회 시간인가? 아빠, 조금만 더 있다가 가요. 아직 마음의 준비를 다 못했다고요. 그래, 그럼 조금만 더 있자꾸나. 네가 준비되면 신우주한테 리드 댄서를 불러오라고 하마. 네, 아빠 최고! 나도 늙었나 보군. 어린 친구에게 일을 맡기는 건 영 불안해서 말이야.
우주가 사람은 참 좋은데. 아빠. 둘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는데 아빠가 설마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냐? 우주는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성격도 착한 데다 어려움을 참을 줄 아는 아주 좋은 녀석이지. 그래도 아직은 너무 어려서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단다. 연희야, 넌 아빠의 보물이야. 내가 안심하기 전엔 너희를 허락할 순 없단다. 예전의 일들도, 오늘 이 파티의 댄서도 전부 내가 그 녀석에게 내는 시험이지. 시험? 설마 그 댄서분 멀쩡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지. 난 우주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지 보고 싶었단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일부러 곤경에 빠뜨린 이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네, 아빠.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우주에게 화만 냈으니 더 배워야 하는 건 저예요. 하지만 제 인생은 저만의 선택을 하고 싶어요. 설령 너무 힘이 들어 후회할지라도 적어도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그래야 진짜 성장해서 더 이상 아빠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번엔 제가 선택하게 해주실래요? 그래, 이번엔 우리 딸 한번 믿어보마. 오늘 밤 일은 해결책을 찾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어디, 너희가 낸 결과를 한번 보자꾸나. 네. 리드 댄서 입장하세요. 긴장돼요? 그런 자신감이면 충분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분명 잘 해낼 테니까. 제가 있으니까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보세요. 모두가 당신의 춤을, 당신의 스텝을 따를 테니 오늘 밤은 당신이 이 무도회의 주인공이에요.
우주랑 같이 죽어라. 이 무도회는 우주공이 제일 크지 않니?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옆에서 널 보고 있으마. 춤추는 모습이 네 엄마와 똑같을 것 같구나. 어서, 우주가 너무 오래 기다리겠구나. 당신 파트너는 난데 왜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죠? 우리가 더 빛나지 않나요? 지금은 저만 바라봐요. 완벽해요. 당신은 역시 재능이 있어요. 좋아요. 제게 다 맡겨요. 이제 곧 끝나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곧 끝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함께란 걸 잊지 마세요. 모두 제게 맡기면 돼요. 알았죠? 모두 제게 맡기면 돼요. 알았죠?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밤 당신과의 춤은 여태까지 했던 무대 중 가장 완벽한 무대였어요. 왜요? 눈을 못 뜨겠어요? 충분히 완벽했는데. 왜요? 12시가 되면 제가 사라질까 봐요? 무도회나 동화 속의 환상이 비현실적이진 않다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자정의 종소리가 울렸지만 오늘 밤의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았죠. 저조차도 이건 동화 속의 마법이라 믿게 되네요. 이 유리구두를 남겨놓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별 말씀을요. 당신과 함께 춤을 출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답니다. 더 배우고 싶으면 제가 따로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의 다음 무도회는 온전히 즐기기만 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네요. 겉으론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여긴 소리 없는 전쟁터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배신하죠. 다들 가면 뒤에서 연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무도회는 춤을 즐겨야 하는 곳인데 돈과 명예가 주체인 이런 파티는 가증스러운 악취로 가득하죠. 어쩌면 함께 춤을 추고 있는 이가 속으론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을 수도 있죠. 이런 무도회 상상이 되나요? 당연하죠. 그건 왜 묻죠? 제 생일이었어요. 놀랄 줄 알았어요. 이런 생일은 상상이 안 가죠. 지금은 그곳을 떠난 후엔 한 번도 생일을 챙긴 적 없어요.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앞으로 늘 저만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겠나요?